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튜브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이제 보는 시대에서 선생님도 여러분 회사에서도 개인들도 다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를 열기 위한, 그러면서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유튜브 교실에 대한 이야기, 지금 여기 보이고 있는 몇 가지 기능들에 보면은 이렇게 MOOC 강의를 하는 선생님도 있고, 또 대학교 강의, 또 과학, 제가 많이 보기도 했던 그 과학 쿠키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는 유튜브에 지금 그 방송이 이렇게 뭐 우리 존경하는 김동길 교수, 또 이런 여러분들의 방송들이 지금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면서 이 방송 기술을 하고 있는 저로서 이런 이야기를 조금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직접 멋있게 방송국처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보시는 것처럼 이 화면에 멋진 스크린들은 다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장면이고, 여기에 있는 장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고 김동길 교수나 또 이런 분들이 많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그 멋진 화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MBC, KBS, SBS 모든 데를 보면은 이 장면들이 정리되어지고 아름다워지고 또 내용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알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방송국에서도 잘 보지 못하는 장면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보여주고 있고, 이것은 제 혼자서 스튜디오도 만들고 또 이렇게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서 하고 있는 1인 미디어 방송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은 사실 거의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카메라맨과 이것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서 장면이 전환이 없이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전환, 즉 이것을 크게 한다거나 거기에서 그 아까 보였던 장면으로 이렇게 바꿔서 이런 장면을 바꾸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스위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스위칭 장면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을 믹싱 장면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발표자와 또 다른 컨텐츠, 혹은 여기 있는 컨텐츠와 이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믹싱 효과로 하는 것인데, 여기는 비디오 월이라는 걸 써서 큰 스크린에다가 이 장면들을 만들면서 하고 있고, 여기는 두 개의 장면을 합세서 보이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얘기는 스위처들을 쓰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사실은 그 단순한 지금 이분께서는 그 배경에 크로마킬러서 하는 것을 스튜디오가 좀 이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그 유사하게 여기 책상을 그래픽으로 바꿔가면서 이 배경과 이것을 나눠가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런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 방에서 카메라를 바꿔가면서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그 카메라를 이제 또 다른 장면 하나 바꿔보면은 이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TV와 이것이 보이고 있고, 또 제가 여기 보이고 있고, 또 여기다가 어떤 그 이런 그림 같은 걸 보일 수도 있고, 또 사진도 보일 수 있고, 이런 것을 우리는 스위처라고 그러는데, 현재 제가 이 상태로 보이는 것을 이렇게 바꿔준 거를 이제 이 스튜디오에서는 AR 합성 방식에 의해서 분위기를 좀 정갈하게, 그러면서도 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방송에서 하는 어깨걸이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화면에서 제가 이 아나운서가 이 어깨에 보이는 거예요. 어깨걸이라고 그러죠. 이 어깨걸이에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은 사실 스위처 상당히 어렵고, 일반 스위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컷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믹서로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에서는 이러한 그 믹서 스위처에서 하는 기능들을 다 실제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 아까 보인 장면들은 다 이런 방송국의 그 부조,
주조정실이 있고 부조정실이 있죠. 이 부조에서 이런 장비들을 스위칭해가면서 이 버튼들을 눌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렇게 비싼 스위처를 쓴다 하더라도 실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런 장면을 만들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제가 하는 이런 장면을 똑같이 다른 아주 비싼 5천만원, 8천만원 장비에서 하더라도 결코 쉽지가 않고 사실상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방송들을 일반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이스튜디오, 지금 저는 이 스튜디오라는 것, 아이스튜디오의 20번 모델, IS20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PPT 자료나 또 여러 가지 비디오들을 어깨걸이라고 하는 데에 넣어서 장면을 선생님 강사가 보여지다가 자료가 보여지다가 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하는 기술을 예쁜 가상 스튜디오나 혹은 AR 스튜디오에서 하게 만든 기술, 그 기술이 다른 데에서 아직도 하지 않는 새로운 특별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제공해서 여러분들이 같은 방송을 똑같이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색다른 또 여러 가지 효과의 강의를 만들면서 방송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E-Studio라고 하는 노트북 버전 또 컴퓨터 시스템 버전을 써서 이렇게 방송에 화면을 보이는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유튜브를 써서 이러한 프레젠테이션만 하면 방송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E-Studio St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노트북, 게임용 노트북의 고성능에다가 마이크도 이렇게 주고 스피커도 주고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특별하게 이번 가격, 이러닝 코리아 때를 기점으로 약 450만원, VAT를 포함해도 500만원 이하의 방송국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더 싼 거, 노트북만 있으면 되니까 노트북이 있다 하더라도 이 카메라는 이렇게 좀 멀리, 지금 제가 하듯이 하는 카메라가 있어야 돼서 카메라와 파워포인트와 이 모니터를 가지고 방송하는 이런 기타 카메라는 사실은 노트북이 다 있으니까 빠지고, 요렇게만 해서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노트북 버전에 350만원에 역시 공급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은, 지금까지 제가 약 일주일에 걸쳐서 다양한 장면들을 보여줬는데 그 외에도 수천 가지를 여러분이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E-Studio 노트북 버전은 노트북 안에서 모니터 하나만 추가로 더 하나가 좀 부족하니까 해보면서 유튜브 강의도 방송도 페이스북 라이브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고, 이 노트북 버전이 아닌 이 PC 버전은 이렇게 구성돼서 PC 버전으로 할 때는 이 마이크가 PC 없기 때문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스피커 마이크를 포함해서 350짜리 그리고 이렇게 외부 인풋과 추가로 노트북 인풋 등을 할 수 있는 비디오 인풋 기능과 소프트웨어를 하나 더 차원을 받게 한 E-Studio 30 버전을 넣어서 450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식을 쓰면 여러분들은 이 방송국처럼 실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 앞에다가 큰 모니터를 놓고 지금 저처럼 제가 지금 그 30 버전을 써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제 앞에는 이런 카메라로 저를 보고 또 반대로 그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두 개의 모니터, 물론 TV를 원하실 때는 여러분 직접 TV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연결을 거기다 해드리니까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는 강의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사진도 혹은 파워포인트도 자유롭게, 이것은 이 스튜디오에 들어있는 파워포인트 화일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가면서 강의를 해서 이걸로 방송국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스위치를 제 노트북, 지금 이 노트북에 있는 파워포인트로 바꾸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만약에 제가 화면을 지금 쓰고 있는 아까 두 개의 화면 중에 한 화면을 보여주면 이런 화면에서 인풋들을 스위칭해가면서 장면을 전환하면서 음악을 틀면서 원격 화상회의로 스카이프를 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이 바로 이 스튜디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누구나 이러한 방송을 마음대로 강의 녹화, 지금 저처럼 녹화, 프레젠테이션 회의, 양방향으로 보면서 하는 회의, 또 유튜브 방송을 동시에 하는 이 시스템은 그동안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우리의 문화를 바꾸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보여짐으로써 이것은 실시간 소통, 라이브 방송을 통한 한 명이 여러분에게, 10명의 학생에게, 1000명의 사람에게 혹은 100만 명의 사람에게도 추가 부담 없이 유튜브나 페이스를 통해서 방송할 수 있는 시대에 소위 그 인포메이션 하이웨이에 여러분들이 이 스튜디오 차를 타고 달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강의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혼자서도 이것을 하는데 이때 이 스튜디오를 써서는 지금처럼 제가 계속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이지만 이 AR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스튜디오 장면 저는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하고 거기서 다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AR 스튜디오 또 장면 세팅 여기다 모니터를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바꾸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이 모니터가 조금 크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작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프레임 색상을 좀 더 바꿀 수도 있고 또 이 투명도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니터 프레임들도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이 변경도 가능하며 또 색상도 두께도 다 바꿔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가능하게 되고 이것이 3D 엔진을 쓰기 때문에 이 바뀌고 큐브를 다 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추가의 프로그램 없이 만드는 이 방식으로 가게 되고 여러분이 보듯이 이 장면에 파워포인트 혹은 파일 또 거기서 다음 장 이런 것이 다 조정이 되게 만들어짐으로써 이것은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바꿔가고 스위칭할 수 있다. 혼자서도 가능하게 된다. 카메라를 보일 수도 있고 그 안에다가 이런 노트북도 보일 수가 있게 됨으로써 이 장비는 방송, 녹화, 그리고 화상회의까지를 완벽하게 혼자서 구현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원격 화상회의는 아까 두 개의 테레비에 또 한 곳에 쓰는 상대방이 또 한 곳에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넣어서 방송까지 또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상대방을 보여주는 그러한 텔레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게 해서 이렇게 그동안 써왔던 텔레 프레센스 여기 프레센스라는 것은 이쪽에 발표자가 있고 이쪽에는 모니터가 있어서 이 프레젠테이션과 발표자가 따로 나가는 발표자가 프로젝터를 써서 발표를 하는 것처럼 프레센스 필링을 주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저와 발표 자리가 때로는 발표 자료만 때로는 강사가 크게 나오는 방식에 의해서 몰입감을 높이는 텔레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의가 녹화되고 녹화된 비디오가 수업이 될 수 있다면 그 비디오를 보고 수업에 가서 듣지 않아도 수업이 될 정도의 강의 녹화가 실시간으로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e스튜디오로 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컴퓨터와 카메라를 사는 가격인 원가에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내용을 적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이 클라우드 세상에 여러분의 정보, 교육, 강의가 올라오는 것은 하나의 클라우드 교실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교실은 하나의 학교로 전 세계가 큰 규모의 한 모습으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의 이 스튜디오는 그 여러 기능을 단순화하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완벽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추가의 도움자 없이도 만들 수 있게끔 한 새로운 다름의 강의 제작 시스템입니다. 과거에 여러 가지 간단한 30만원짜리도 50만원짜리도 소프트웨어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서 방송국을 전체를 구성해서 프로그램도 좀 더 보강해서 새로운 이스튜디오 프로로 여러분에게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해서 핵심 작품을 만들게 되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년도 후반기부터 유럽을 기점으로 전 세계
마케팅을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두서없이 즉흥적으로 늘 즉흥적으로 하지만 내용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다림에 가산사무실에 오시면 여러분이 직접 저처럼 스튜디오를 새로 만들고 그 스튜디오를 가지고 방송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